지난주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만족하는 건 아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은사주의가 제가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은사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랑 체험한 것도 비슷하고 받은 것도 비슷한데 그들의 emphasis, 그들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잘못되면서부터 은사주의를 통해 많은 어려움들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은사주의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하나님의 성이나 순복음 이런 성령파 교단에도 목사님 자신도 자기가 지금 은사주의 물결을 탄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은사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 그 체험 자체가 너무 놀랍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훅 빠져갖고 또 체험, 더 신기한 체험만 자꾸 추다 보니까 지나친 신비주의로 흘러버린다 싶고 은사를 받은 걸 자랑만 하다 보니까 은사 자체에 포커스를 하고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일들이 보여요. 우리는 같이 하겠다. 전통적 오순절주의. 우리 하나님의 성에는 교단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냐면 이건 신학자들이 분류하고 제가 분류하고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성에는 성령파 중에서도 전통적 오순절 주의자들에 속한 교단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통이라면 클래시컬이라는 뜻이에요. 클래시컬 패널코스터리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전통적 오순절 주의자들은 은사주의자들과 뭐가 다르냐면 성령도 동일하게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의 권능도 받고 은사도 받고 아멘 아멘 방언도 하고 다 환상도 보고 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 그 강조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린 사역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성령을 왜 주셨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 체험 그 자체만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지한 일이고 소용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주여 성령의 체험은 신령한 체험이기 때문에 신령한 체험은 초자연적인 체험이라 사람을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합니다. 아멘. 그만 놀라운 체험을 찌릿찌릿하니까 잘못하면 자꾸 그 체험 자체에 자꾸 빠져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놓쳤다. 그들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뭘 자꾸 놓쳤다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 근데 요즘은요. 은사주의자들이 전통적 오순절주의자들보다 훨씬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성령파라고 하는데 은사주의자들이 주류를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계속 체험해서 성령 집회를 많이 하는데 뭘 안 하냐면 선교하러 안 나가. 근데 하나님의 성에는요. 시작한 때부터 선교에다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성은요 미국에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별로 한국에서는 더 모르죠. 근데 미국 밖으로 딱 나가면 전 세계 가면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계시거든요. 왜 그렇게 됐죠? 시작은 미국에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미국보다 어디다가 더 영혼자들에 신경 썼다? 미국 밖에 즉 선교지에다 훨씬 더 집중하고 신경 쓰고 물자와 사람을 내보냈다. 하나님의 성의 역사 자체가 선교 역사입니다. 아니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신 거라. 다음 달에는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달은 뭐 할까요 할 때 오늘 새벽인지 어제인지 하여튼 비몽 사무관에 선교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떠들어라 하셨어요. 6월 달 내내 선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한 번도 그런 걸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우리가 공동회를 하면서 저희가 비율을 딱 보니까 선교 현장에 내보낸 헌금이 40% 정도. 전체 헌금이 40%. 한국이나 미국이나 선교 좀 열심히 한다는 교회 비율이 보통 40%. 제가 많은 목사들 만나니까 그런 얘기, 아, 어느 교회 참 대단히 선교 많이 해. 자기네 교회 전체 예산의 40%를 선교 헌금으로 보내. 우리 교회가 그 비율에 지금 도달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선교회, 극성인 교회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희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냈다. 그 액수에다 강조점을 드리게. 비율을 얘기해. 비율은 우선순위를 갖고.
사택도 고칠 수 있고 뭐 교육관도 하나 멋있게 짓고 막 기계도 전부 새 걸로 갈고 얼마든지 돈 쓸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것보다 선교에 더 우선을 뒀다. 아멘.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에게라도 특히 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지역에 그런 나라들에 그런 민족들에 아멘. 예,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만족하시면 그 만족을 우리에게도 주시니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아버지가 기쁘니 자녀도 기쁜 거예요. 우리 집에 간단해요. 저랑 집사님, 집사람이 하하하 오면 애들도 행복해. 웬일인지 몰라. 하여튼 아빠, 엄마가 즐거우니까 뭐 집에 즐거운 일이 있는 거야. 부모가 찡그리고요. 날마다 막 싸움에서 접시가 날아다니면 절대로 애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쉬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아멘들 안 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제가요, 성경 구절을 수없이 읽어드렸어요. 그거는요, 이것이 조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거란 걸 여러분이 눈으로 귀로 확인하기 위하여 그 많은 성경 구절을 같이 읽은 것입니다. 아멘. 근데 뭐 많이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과부하가 걸려갖고 더 이상 안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중간중간이니까 머리가 막 넘해지신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도 막 들어오질 않지. 왜? 여기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인테이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조아라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영어 성경 구절 다 찍어놨다 해서 제가 찍어서 갔을 때 저도 찍었는데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읽는 것보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포인트 포인트를 다 잡아서 다시 여러분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더 쉽게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유스에도 요새 파라과이 선교하는 애는 제일 앞자리에 앉거든요. 앞자리에 앉기는 다섯 명이 앉았는데 막 조는 거야. 내 다섯 명이.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갖고 얘네들 또 끝나고 막 댄스하고 막 훈련하고 이러느라고 오늘 하루가 긴데 과감하게 한 15분 끝에 있는 설교를 딱 끝냈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서 오해하지 마라. 다음 주에 또 절면 다음 주에 오늘 안 한 것까지 두 배로 준비할 거다. 네, 여러분 정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하나님 기쁘시면 아버지가 기쁘시면요. 자녀에게는 반드시 만족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립시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거 해드리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기쁘신 게 어디예요? 그거 하는데 우리의 힘이 모자란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해드리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원함은 있고 갈망은 있지만 그것을 해드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오늘 스가랴서 4장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여기 띄었는데 너무 다 읽지 않겠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왜냐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이 본 것을 의지했다면 뭔가 영적인 활동을 영적인 체험을 영적인 현상을 이 사람 지금 봤어요. 그리고 그걸 느꼈어요. 그게 좋은 것이야. 아멘 합시다. 좋은 것인데 그 체험 자체에만 너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가 돼요? 영어로는 unspiritual, 육체의 마음이 unspiritual 하게 됐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뭔가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오히려 마음은 unspiritual 하게 됐다. 더 육체의 마음으로 굳어졌다. 뭐 하느라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제가 은사주의를 나쁘다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를 전부 나쁜 놈들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주의가 무엇을 놓쳤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체험 자체에 집중하고 은사 자체를 자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
가장 신령한 체험을 해놓고는 가장 언스피리추얼한 사람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뭐 하면? 자랑질하네.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덜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덜 이루어졌죠?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80억 중에 60억이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슬렘이 18억, 불교가 8억, 힌두가 5억이에요. 무신론자도 무수하게 많이 있고 아버지가 지금 기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행복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냐?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계속 읽겠습니다.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지난주 그전주에 계속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난 자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세상을 이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런 거예요. 여기에 한국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로 믿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집어넣냐면 오늘날 20억이 넘는 사람이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20억의 대부분이 세상한테 지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포지션이 세상한테 날마다 짓밟히고 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며 종살이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건하게 믿는 정말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렸죠. 노아의 식구가 8명인데 방주에 8명 탄 거 안 세봐도 금방 아는데 자기하고 마누라하고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이니까 8명이지 그건 뭐가 복잡해. 그런데 8을 계속 강조하는 건 성경이 8이라는 건 히브리 언어로서 어떤 영적인 포인트가 있냐면 beginning of the new cycle예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 새 시작이다 그런 거예요. 그 새 시작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새로운 인류의 족속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한 얘기를 오늘 그냥 정리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오늘은 아멘하는 날이에요. 아멘. 오늘은 아멘하는 날이에요. 그냥 믿고 알고 그러지 말고 동의하지 말고 여기다가 그냥 아멘으로 내 신앙으로 장착시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 아시는 얘기죠. 그 만나를 먹었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아무도 생존을 하지 못해요. 왜?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음식을 찾을 수도 없고 음식을 살 수도 없고 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면 다 굶어 죽는 곳이라는 환경을 하나님이 설정한 거예요. 일부러. 왜?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세계에서 양식이 제일 많은 곳이야. 곡식이 넘치도록 많은 곳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기왕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을 기어이 끌고 나와갖고 곡식이 날마다 풍부해서 비록 종살이하고 노예라고 주어 터져도 배는 골치 않았던 곳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곳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근데 굶어 죽지 않을 그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기어이 거기서 끌고 나와봤고요. 절대로 자기 힘, 인간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던져내셨어요. 여러분 계시록 6장에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 탄 자가 나와서 그 손에 저울이 들었는데 얼마나 기근이 검은 말은 기근을 가리킨다 그랬죠.
얼마나 기근이 심할지 밀 한 대박에 한 대나리온 300불이더라. 한국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요. 짜장면도 10,000원이야. 국밥도 15,000원이에요. 국밥이 보통 15,000원인데 15,000원짜리도 별 먹을 게 없어서요. 거기다 툭툭툭 그럼 고기를 더 얹어주는 그럼 18,000원이에요. 뭐 하여튼 웬만하면 그냥 3만원, 4만원 그래요. 돈 100불을 써먹을 데가 없어. 그냥 서너 사람 가서 밥 먹으면 100불도 모자래. 지금 그렇게 물가가 올랐습니다. 뭐 미국도 거의 비슷하죠. 한국이 더 심해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 캄보디아에 제가 갔더니 100년 만에 기근이다. 4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서 강이고 시내고 저수지고 호수고 다 말라서 목사님 저 보세요. 저기 저수지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 물 부족할 때를 해서 저수지를 3개를 파는데 이 교회보다 훨씬 큰 넓은 저수지에 물이 그냥 한 방울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웠는지 지금 혼드라스도 똑같습니다. 지금 기근이에 얼마나 더위가 심한지 말도 못하게 이동쳐서 내가 여기 가서 20년, 5년 됐는데 이번이 제일 덥다 지금 그러고 있어. 야, 우리 팀 이번에 7월 달에 별로 안 가게 자야지. 빠라바이 겨울 로빌로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름 끝나고 갈 거니까 10월 달에. 여러분, 그 한 나라가 기근인데도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줄 굶어 죽게 생겼고 소들이 전부 갈비떼들이 다 툭툭 튀어나오는데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올 거라고. 올 거라고 믿는 거. 안 올 거라고 믿는 거. 눈치를 있어서 안 올 거라고 믿는 분한테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치 광야에서 절대로 인간의 힘, 너희들의 노력과 수단으로는 너희들이 한번 먹을 빵도 어디서 구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봐라 하고 만나를 보내신 사건 같은 것이 셋째 인을 떼실 때 온 세상 전체가 기근으로 들어갔을 때 세상 사람들 뭐가 없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어서 빵 한 덩어리가 200불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은 혹시 우리가 그 환란의 기간에 거기까지 있다 할지라도 있을지 없을지 전 몰라요. 근데 혹시 예, 혹시 재수 없어서 그때 있다 할지라도 예, 무슨 일이 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다.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아무 수단과 손을 다 놓고 해서 거기서 먹을 걸 찾을 길이 없으니까 만들어낼 수가 아무도 팔지 않을까 슈퍼마켓도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걸 만들어내겠어요. 그 광야에서 온 세상이 보았습니다. 저 땅은 무서운 땅이요 사람을 삼켜 죽게 하는 땅인데 어찌 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저기서 살아서 통과해서 나왔는가. 온 세상이 두려워 벌벌 떨었던 그 일이 요한계시록 6장이 현실로 일어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즉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믿음? 진짜로 진짜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을 아까 읽었어요. 스가랴 3장을 스가랴 3장 전체는 이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보지 마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니까 한 장 전체를 설명해야 되니까 한 5분 안에 제가 설명해 읽고 나면 벌써 3분 지나갔습니다.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이 보니까 무더기를 입고 있었어요. 그 말은 자격상실이야. 뭔가 여호수아가 큰 범죄를 했더니 형편없는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이르러서 마귀가 참소하여 그를 물고 뜯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변명 못하고 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4장은요. 스룹바벨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일을 해드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총독의 지위를 사용하여 성전을 다시 지어드리려고 좋은 일, 귀한 일, 의로운 일만 하다가 지금 실패했어요. 이 둘이 전혀 정반대 상황입니다. 이 정반대 상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뭔가를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3장에서 읽어요. 야! 여호수아가 비록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귀한 직분에 쓰겠다는데 네가 뭐 어쩌겠다는 거야? 아멘 하셔도 돼요. 마귀가 참살 때 주님 저놈이 뭐 간통했고 거짓말했고 뭐 무슨 짓 했고 사기쳤고 뭐라고 막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쟤는 그렇게 한 적 없어 라고 말씀하셔야 돼. 왜? 욥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셨거든. 네가 뭐라고 참소해도 내 종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 믿음을 지켰어 라고 말하셔야 되거든. 그런데 한마디로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것은 마귀가 참소하는 내용이 fact 사실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사실은 진리와 가짜 동일하지 않아요. Fact is not equal to the truth. Truth는 뭐예요? 그래, 네가 저 사람을 지금 참소하여 물고 뜯는 그의 잘못, 부족함, 뭐 결점 다 들춰낸 게 사실일지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사실일지라 할지라도 내가 저를 들어서 대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서 그가 그 일을 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하나님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도 정말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아니 뭐라 그래서 나 빨리 얘기해서 하나도 못하겠네. 금송아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이미 이 X야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을 데려다 대제사장 만드시겠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에 입각하면 맞는 얘기인데 진리에 입각하면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아시면서도 그 다음에 그를 불러다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면서 보혈로 바르시고 아멘 기름으로 또 바르셨습니다. 그런데 4장의 스룹바벨은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케이스죠. 이 사람은 총독입니다. 사실 영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았는데요. 성전을 다시 짓는 건 제사장들의 일인데 스룹바벨은 총독일 뿐만 아니라 그는 유다지파의 다윗왕의 직계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영성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좀 아멘 좀 합시다. 이렇게 오늘 아멘 하는데 인색하신지 모르겠어. 오늘 뉴스처럼 설교를 한 과감하게 20분 빨리 끝내드릴까? 아니 제 설교가 오늘 어려워요? 제가 쉽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여러분들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하세요. 그냥 듣고 멍하니 쳐다보지 마. 아멘 하세요. 스룹바벨은요 다윗 왕의 영성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성전을 다시 짓는 건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일이었는데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그 나라의 총독으로서 그 일을 제사장들과 의논하여 자기가 총대를 메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에 들어서 유다의 총독을 맡길 정도로 페르시아 황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냈던 사람입니다. 아멘.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유능한 실력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열심과 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랬습니다. 우리가 옛날 솔로몬 왕 때의 그 영화와 그 국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우리가 지을 수 없지만 우리 돌아온 포로 몇만 명 되는 우리들끼리라도 힘을 합치면 조그맣게라도 하나 짓지 않겠느냐. 백성들이 어머 그렇대요. 조그맣게라도 하나 지으면 우리 할 수 있겠네요. 자 열심히 해서 덤벼서 우리 해보자. 총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또 여러가지 재산과 모든 사람들 동원하여 리더십을 갖고 성전 짓기에 착공을 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성전을 짓다가 보니까요,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너무 훨씬 작게 지었는데도 여전히 이 적은 무리가 짓기에는 부담스럽고 큰일이 공사했던 거예요. 이 공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점점 힘이 빠진 자는 하나씩 둘씩 탈락하고 손을 떼고 자기 가서 아이고 먹고 살 것부터 해결해야지 성전 있는 거 나중에 힘나면 다시 옮기고 사람들이 빠져나가시니까 어느 날 성전이 공사가 덜커덕 중단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4장은요 중단된 지 6년 만에 지금 나온 말씀입니다. 4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여기다 안 찝니다. 일부러 4장 1절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는 같더라. 누가 와서 깨웠어요? 누구를? 스룹바벨이 아니고 스가랴를 깨웠습니다. 자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보낼 메시지인데 스가랴에게 전달하셨어요. 이 영적 교훈은 스룹바벨이 지금 받아야 되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깨우셨습니다. 스가랴 선지가 딱 깨우니까 야 네가 뭘 보느냐? 대답하기를 순금 등대가 보이는데요. 극대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발은 대접 같은 거라 이렇게 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볼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여러분 촛대가 아니고 등대라고 그랬어요. 등대라고 말하는 것은 촛대가 아니고 등대라는 것은 기름이 계속 들어가서 그 기름이 공급되면 불이 계속 타게 만드는 그런 옛날에 불 밝히는 기구였죠. 초는 그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나중에는 촛대를 쓰게 된 건 뭐 훨씬 뒷날에 있고 그 전에는 촛대가 아니고 등대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곱 등잔이 있는데 그 등대 꼭다귀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습니다. 이게 좀 그림으로 보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게 등대가 있고 그 꼭대기에 주발이 있는데 등잔들이 일곱 개가 갈라져서 있고 거기에 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주발로부터. 근데 그 등대 곁에 감람나무가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모르니까 뭘 보니 이런 게 보이네요. 그런 거예요. 아멘. 여기 환상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환상을 봐도요 대부분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그게 뭘 보는지는 모를 경우가 더 많아요. 뭔지 모르는데 뭘 보여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스가랴가 보긴 보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뭘 보고 있었어요. 하여튼 천사가 모르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등대 곁에 주 감람나무에다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다이다. 여러분 감람에 대해서 제가 노아 얘기를 하면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감람나무 이파리를 몰고 왔더라. 비둘기도 성령을 가리키고 감람나무도 성령의 기름을 가리키니까 이게 전부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그래서 비둘기는 항상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메신저란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마실 때 비둘기같이 혹시 또 성령이 비둘기다 이러지 마세요. 비둘기로 대표되는 비둘기가 항상 가리키는 영적 의미 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래서 여기서 감람나무도 감람나무에서 짠 올리브에서 짜낸 감람유가 올리브 오일이 주발에다가 부어지면 그 주발에서 금관을 타고 각 잔으로 다 가서 각 등잔마다 불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밝혀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 관으로 나눠져서 들어가는 일곱 등잔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셔서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일곱 별을 손에 드셨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 보내신 사자들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더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게 맞지요. 아멘. 교회의 사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드리고 우리 이름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교회가 회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맞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것을 스룹바벨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내가 노력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다 협조해서 우리가 일시심으로 하면 이걸 못하겠느냐? 설마 우리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면 이거 하나 못 끝내겠냐? 그러고 덤볐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참한 실패로 지금 끝나고 6년 동안 버려져 있는 건물을 보면서 지나가는 개가 웃으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이고 꼴졌네 저것들. 하지도 못할 걸 시작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뭐예요? 망대를 세우다가 다 완성하지 못하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망신당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소원이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려고 나서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다하고 어느 날 힘이 빠지고 손에 힘이 없어져 지치고 진이 빠져서 중단하게 됐을 때 마귀가 참소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피해 저 예수쟁이들 저 교회가 뭐 한다고 난리치고 저거 지금 이 상황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가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는 보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나이다.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느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려하니라. 이것을 왜 보여줬냐면 이 내용 영적 교훈을 가지고 네가 스룹바벨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스룹바벨아 네가 왜 실패했냐면 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여기서 힘이라고 한 그 단어는요 어디 적어놓는데 못 찾겠어요. 예, 힘이라고 한다는 카힐이라고 한다는 이 단어는 잘 들어보세요. 원래 이 카힐의 원뿌린 쿨이라고 쿨이나 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회어버린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카힐이라는 단어로 더 확대됐을 때는요 군대라는 뜻이에요. 혹은 파워라는 뜻입니다. 어찌됐든 군대라는 뜻이나 force라는 뜻을 향해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스룹바벨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요 보통 사람의 몇 배, 몇십 배 되는 능력이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동조했습니다. 아이고 총독님이 앞장선다면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다 덤벼들어서 스룹바벨의 지휘 앞에서 사람들이 일심으로 단결하여 그 일을 하려고 역사를 읽고 영차하고 그 일을 한참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 능으로는 코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발음은 중요하지 코악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용감하다. 혹은 굳건하다. 능력 자체를 얘기해요. 앞에는 force, 힘을 얘기하고요. 능력을 얘기하는데 여기 참 재밌는 설명이 하나 됐습니다. 이 코악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카멜레온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동물 카멜레온. 뭐같이 생긴 놈 도마뱀같이 생겼는데 이 카멜레온의 특징이 뭐예요? 희한한 재주를 부리는 변신의 천재라. 그러니까 어지간한 어려움이 닥쳐도 카멜레온처럼 재주를 부려서 네가 수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군대 같은 힘을 모아서 회오리 바람처럼 이 일을 하려고 네 능력을 썼어도 힘을 썼어도 안 됐고 네가 카멜레온 같은 재주를 부려서 별별 재주를 다 써도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도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성도들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기왕이면 꼭 완성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만족해드리고 싶어 아버지가 만족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는 결국은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중단하고 말자. 인간이요 악한 뜻을 품은다면요 후회할 일도 없어요. 악한 뜻을 품다가 인생이 망가져갖고 감옥에 가든지 뭐 빚쟁이가 되든지 악한 뜻을 품고 악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속상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4장의 문제는 뭐냐면요, 악한 일을 하다가 지금 수룹바벨이 건드린 게 아니고 그건 3장의 얘기고, 수룹바벨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려다가 지금 좌절에 빠지고 망신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장의 레슨은 뭐예요? 성령께 의지하라. 그러려면 먼저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성령이 와 계시는데도 성도가 실패할 때는요,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하다가 성령을 자꾸 팔꿈치로면, 아니 뭐 안 도와주셔도 된다는데, 아니 성령님 내가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다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진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8절 9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과 9절. 저 스크린에도 있는데요, 저걸 쳐다보라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줄줄줄 따라 읽기만 하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읽으신 다음에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좀 펴놓고 몇 번 더 꼭 씹어서 상고하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3장 8절과 9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 여러분, 이 순이란 말은요, 다른 곳에 가지라고 말한 것과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마크라고 하는 단어로 둘 다 됩니다. 어린 순이, 예, 죽순처럼 땅에서 순으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가지처럼 뻗어 나오든지, 하여튼 어쨌든 나무에서부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솟아 나오는 걸 얘기해요. 이 순이 누굴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 순이 누굴까요? 예수. 너희들은 실패했어도 나의 은혜로 내가 귀한 직분을 맡기는 일을 세상에다가 드러내는 예표. 너희들은 실패한 대제사장이다.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의 보혈로, 네가 부족했어도, 네가 실패했어도, 네가 범죄했어도, 네가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쓴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표들이다. 그러나 너희들과 같지 않은 한 종이 일어날 것이니 그 순이 날 것이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돌이 누굴까요? 그럼요. 교회에서는요, 물어볼 때 잘 모르겠어. 예수님 그러면 한 80% 맞아요. 웬만하면 예수님 그러면 대충 맞다니까.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을 세웠는데 그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4장 10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일곱 눈이죠. 또 일곱 등잔이죠. 일곱 첫째죠. 예수님을 인하여 생겨난 사역,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사역, 우리에게 영의 미니스트리라고,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영의 직분. 지난주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에게 8절에 너희들은 영의 직분을 받았느니라. 또 뭐라면 의의 직분이라고 말했어요. 같은 장에서 영의 직분 혹은 의의 직분.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의가 뭐니까?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드러내가. 아, 그러면 의의 반대, 의의 반대예요.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사람들 앞에 부각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라운 일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연락한 게 아니라 그 옆에 나라 있는 선교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조목사님, 우리 옆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우리들 다 선배예요. 아주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여러분들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진짜 놀라서 아니 어떻게 되셨다고 다쳤습니까? 아니 선교사님은 다치지 않으셨는데 선교사님하고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들이받고 사망했는데 그 사람이 메노나이 미국 사람의 메노나이 선교사입니다. 30대 초반에 한 살짜리 딸이 있고 신혼이란 말이에요. 지금 선교사님 굉장히 힘들 것 같으시니 선교위원장님께 전화 한번 해보시고 제가 전화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됩니까? 아, 조 목사님 우리 와서 알잖아. 우리 센터에서 내려오려면 언덕을 쭉 내려가야 되는데 센터에서 내려오는데 다 내리막길 산 위에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와서 그 앞에 이제 큰 길까지 가면 거기서 내가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했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내려오는 큰 길도 내리막길이에요. 이쪽에서 내리막길, 저쪽에서 내리막길인데 자기가 그 코너까지 갔다가 이렇게 잠깐 섰다가 왜 차가 오는지 보고서 우회전하려고 딱 우회전을 하는데 자기는 우회전 다 했는데 뭐가 쿵 하고 치더래요. 하도 쿵쿵 하는 소리가 세게 나고 둔탁한 충격이 있어서 자기가 나가봤더니 오토바이가 이쪽에서 내려다가 자기가 직진하는 줄 알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오다 자기가 우회전을 하고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턴하니까 거기로 와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범퍼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나가 떨어졌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오는 것도 못 봤고 전혀 아무것도 못 봤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차를 세우고 나가보니까 그 사람이 오토바이에서 떨어져서 뭐 다쳐갖고 있는데 앰뷸런스 가고 실고 가서 병원에 자기가 병원도 쫓아갔는데 한두 시간 하루 이틀 있다가 그 사람이 결국 수술하고 다 했지만 살리지 못하고 사망했다. 미국에 있는 부모와 가족들이 날라 장례를 치러야 돼. 메노나이 선교사와 현지 메노나이 목사 신자들이 모여갖고 자기가 그 병원에 계속 같이 있고 장례식 한 대를 했었는데 미국에서 온 그 선교사 젊은 미국 남자죠. 남자 선교사의 부모와 가족들이 자기를 붙잡고 선교사님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돼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당신이 혹시라도 우리 아는 노인하여 마음에 근심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 말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이 그래요. 메노나이 선교사들과 동료들이 오고 성도들이 왔는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똑같이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됐어. 여러분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신자의 믿음입니다. 세상은 감히 흉내도 내서 아이고 네가 내 아들 죽였구나 창창한 젊은 내 아들 그리고 그 아내가 지금 한 살 된 딸을 안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울고 불고 자기 옷을 잡아 뜯어도 할 말이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조 목사님 그분이래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지난 30년 동안 여기서 선교할 때보다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놀랍게 체험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됐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위로하려고 전화했다. 내가 위로를 받았구나. 4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일곱 눈 일곱 등잔 일곱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와 이 교회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하시고 아멘 진행하게 하시는 그 사역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왜 아직까지도 세상이 아직까지도 왜 많은 기독교인들 이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 별거 아니야. 뭐 어떨 때 교회 가서 박수치고 찬양할 때는 대단한 믿음 있는 것 같더니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우리랑 다를 거 하나도 없네. 그런데 가끔 한 명씩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 저게 진짜 믿는다는 거구나. 저것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꼭 그
그런 사람 되십시오. 아니, 인사 좀 다시 한번. 꼭 그런 사람 되십시오. 꼭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 작은 날에 일하고 멸시하지 마라. 스룹바벨아, 큰 사람,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그리고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다고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게 의의 직분이라고요. 그게 영의 직분이라고요. 뭐가 의의 직분?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나는 게 의의 직분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도, 나는 연약한데도, 나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의가 사람들에게 증거되니 그것이 의의 직분이라. 스가랴 6장 여기까지 읽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스가랴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아니 뭐 한 절 더 읽읍시다. 쓰는 게 1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할대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그 사람들이 은과 금을 준비해놨어요. 자, 11절 계속.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 아까 여호수아 3장에 더러운 옷을 입고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사단에게 참소를 당하던 그 여호수아에게 금으로 된 면류관을 씌워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를 단장시켜라. 아멘. 12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하서, 순이니까 도단하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헤롯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 셋 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성전을 허물어버리죠.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어질 그 성전을 얘기합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산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날이 언제요? 스가랴서 14장에 일어날 재림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앉아서 온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실 그날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예수님 위라는 제사장이 자기 제사장 직분을 맡은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누굴까? 영의 직분을 받은, 의의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영의 직분을 받은 그 직분 받은 자리에 서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예수님과 당신의 쓰시는 종 제사장들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스가랴 14장에 천년왕국 동안 이 지구상에 전쟁도 없고 난리도 없고 천년 동안 평화가 계속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14장을 향하여 예언하면서 지금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계시록 11장 3절과 4절 읽고 마칩니다. 제가 뉴스 애들이 힘들어서 짧게 한 게 아니라 도저히 걔네들이 이 깊은 내용을 받아들이기에는 오늘 말씀이 너무 깊어갖고 걔네들 수준에 맞춰서 좀 잘라내고요. 우리는 이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계시록 11장 3절과 4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이 누구예요? 두 감람나무더라. 이 감람나무가 어디서 나와서?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감람나무더라.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4절 시작.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족대니. 스가랴서 4장 읽고 마칩니다. 스가랴서 4장 12절에, 스가랴서 4장 12절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
중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감람 기름이 올리브 오일이 금색깔이에요. 근데 금잔에서 금 주발에서 금잔으로 들어가면서 금관을 지나갈 때 금기름으로 변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고생스럽고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성령의 능력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나는데 그 기름이 뭘로 변하더라? 금기름으로.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촛대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다.